벌써 15년 전 일입니다. 그 이후에 재정 책임진 일을 쭉 하면서 관심 있게 보고 처음과는 달리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지원과 후원을 했습니다. 처음에 경기도가 2009년도에 제안했을 적에 3개 노선의 예산이 약 13조 정도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금년 1월 6개 노선의 이 예산이 57조로 늘어나서 4배가 넘는 예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GTX 플러스 제가 제안하는 것까지 합치면은 8개 노선의 70조 정도의 당초에 경기도가 제안한 것에 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의 증가와 사업의 확장과 또 우리가 해왔던 여러 가지 꿈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경기도에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 오늘 참석해 주신 많은 의원님들, 또 국회, 또 정부와 함께 진전을 보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3월 GTX A 노선 수소 동탄 구간이 개통이 됐고 B와 C 노선도 올해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전히 경기 북부와 이 서남부권에는 GTX 확대가 필요합니다. 경기도가 오늘 이 GTX 플러스 제안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15년 전과 마찬가지로 변화의 공을 쏘아 올립니다. 오늘 플러스에 포함되는 G 노선, H 노선, C 노선. 이것이 계획대로 된다면 G 노선의 경우는 포천, 서울에서 강남 논현까지 30분 만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또 KTX 광명역까지는 불과 43분이면 포천에서 갈수 있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H 노선을 하게 되면 파주 문산에서 위례까지 40분 만에 연결되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C 노선 연장을 하게 되면 오이도에서 삼성역까지 현재는 84분 걸리는 거리가 47분으로 거의 반가량 단축되는 그런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15년 전에 경기도의 담대한 계획이 현실로 옮겨졌듯이 오늘 하는 GTX 플러스 역시 앞으로 도민의 삶과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GTX 플러스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선 우리 도민들께 약속드린 출퇴근 시간 단축을 통해서 하루에 1시간 여유를 되찾게 해드리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 북부 또 서남부권까지 해서 특히 북부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더욱 드높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지금 서울의 중력을 분산시켜서 수도권의 고른 발전,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토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써 크게는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야 상관없이 의원님들 또 우리 시장님들도 여야 구별 없이 전부 다 같이 오늘 상생협약에 와주셨습니다. 21대 국회 경기도가 첫 번째로 맞선 잡는 뜻깊은 첫 행사입니다.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여야와 지역과 이념과 당의 색깔이 상관없이 함께 모인 이 협약식이야말로 민생 협치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2대 국회에서 하는 첫 경기도와의 맞선일 만큼 함께 심합쳐서 오늘 세우는 것들 또 이제까지 됐던 계획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심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